제규어 랜드로버는 오는 8일에 최근에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2012 제네바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차세대 주력 신차들을 대거 공개한다. 랜드로버 브랜드는 세계 최초 프리미엄 컨버터블 서브 레인지로버 이브크 컨버터블 컨셉트카를, 제규어는 스포츠 웨건 XF 스포츠 브레이크 등 다양한 신 모델을 출품한다. 세계 첫 공개되는 이브크 컨버터블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온 랜드로버 브랜드의 전통을 계승한다. 레인지로버 이브크 쿠페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브크 컨버터블은 소프트탑 컨버터블형으로 롤오버 프로텍션 시스템이 적용된 완전 WC 프리미엄 루프 시스템을 탑재했다. 4인승 시트를 적용해 편의성과 다목적성까지 만족시켰고,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 전지형 주행 성능 등 레인지로버만의 핵심 가치를 담아냈다. 또 올 하반기 제규어의 2013년형 라인업에 합류하는 XF 스포츠 브레이크는 쿠페 스타일의 테일게이트가 인상적인 새로운 스포츠 웨건 모델로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전 세계에 첫 공개된다. XF 스포츠 브레이크는 낮은 루프 라인, 날카로운 사이드 윈도, 펜더 에어 벤트 등 스포티한 스타일링으로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의 디테일을 계승하면서 넉넉한 적재 공간으로 편의성을 대폭 강화시킨 차량이다. 이 밖에도 우수한 실용성과 다목적성으로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프리미엄 패밀리 서브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이에 100만 번째 생산 차량 전시를 비롯해 제규어의 프리미엄 GT가 XK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인 제규어 XK 및 XKR 스페셜 에디션, 에쿠페와 컨버터블 등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이정한 제규어 코리아 마케팅 총괄이사는 이번 제네바 모터쇼 월드 프리미어 모델은 제규어 랜드로버의 미래형 차량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며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